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죠. 대선을 앞두고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듯이 압수수색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김동연 국감보다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4년 도정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이재명 지사는 도덕성의 우려를 온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완전한 차별화, 새로운 경기도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김동연이고요.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한 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에게 마치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이고 표현을 쓰면서 하는 것은 당에 대한 대표에 대한 모욕이고 위원장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신중히 경고를 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앞으로 가져서 결단을 내리겠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소신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이재명 국감 2라운드로 치러진 어제 경기도 국감 장면입니다. 김동연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국감이라는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의 말에 결국 저녁부터 다시 파행이 됐습니다. 경기 남북부 경찰청이 대상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테 치러지면서 반쪽 국감이 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의혹들을 전담 수사해온 곳이죠. 국민의힘은 최근 재수사를 통해서 검찰로 넘어간 성남FC 후원금 의혹, 과거에는 왜 밝혀내지 못했냐고 질타했습니다. 160억 원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체육단체에 흘러들어가서 상당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갔다는 정황을 확인했어요. 검찰로 넘어가면 이 정황이 파악이 되고 분당경찰서는 이거 파악을 못한단 말입니까? 경기 남부청에 대해서 이재명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부실했는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비난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안 보고 안 듣고 있는 겁니까? 분당선은 그때 최선을 다한 것이고 제정신입니까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런 인터뷰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불송치에서 송치로 결론을 바꿔서 이렇게 검찰에 넘긴 이유요. 동일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대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에 글을 한 편 공유를 했는데요. 수년간 수사를 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썼습니다. 이재명 조작 수사라고 이 프레임을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을 한번 제가 직접 읽어봤습니다. 조작 수사 폭로가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검사가 이번 사건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실명을 거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엄희준 반부패 수사 1부장인데요. 엄 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좌천이 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인사다라는 설명도 함께 달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엄 검사, 윤 대통령, 또 한동훈 장관과 근무연이 있는 핵심 인사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성남FC에 후원한 두산건설의 대표가 기소가 될 당시에 이 대표와 정진상 부실장이 이미 공범으로 적시됐던 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검찰의 답변 들어보시죠. 두 분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소 당시에 이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네.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계속 열심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새로운 수사 속보 들어왔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새벽 검찰에 전격 체포된 겁니다. 자택과 민주연구원까지 압수수색이 됐는데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8억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시점을 살펴보면 대선 경선 직전이죠. 어디서 이 돈이 나왔느냐. 대장동 민간업자인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서 이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분을 확보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이 김용 부원장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대변인을 지냈고요. 대선 캠프에서는 총괄 부본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전화 통화를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과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또 정진상 부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지목이 됐던 발언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와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조합하면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 김용, 경기도 대변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대응,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 도원규를 하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는데... 네, 김 부원장의 혐의를 검찰에 진술했다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 한 차례 연기가 돼서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유 본부장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유 전 본부장과 변호인이 접촉이 잘 안 되더라라면서 검찰이 지금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기소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유동규를 불러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한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례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기타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례는 기소가 됐고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은 수사 중입니다. 네, 오늘 체포된 김용 부원장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게 불법 자금 수수했다는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검찰을 향해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기한 조작 수사 프레임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습니다. 네, 김 부원장이 체포되면서 검찰의 칼끝 이 대표의 코앞까지 온 상황인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처하는 이 민주당의 태도는 어떨까요?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소위 민주당은 비교적 좀 조용해졌지 않았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존재하는 한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그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균열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죠. 친노, 친문으로 불렸던 이 전재수 의원, 이 대표가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 출마 전에 2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체 관련 주식 산점을 직격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고도 주식 투자할 생각이 났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그때 주식을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면 일국의 대선 후보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안민석 의원은 가을이 되니까 갈치 정치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정면 비판을 했죠. 소위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건데요. 조응천 의원은 다시 안 의원이 오히려 대왕 갈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갈치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행위가 해당된다.
전재수 의원은 할 말 한 거다. 네. 아니 민주정당에서 이런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정당에 뭐 절대 비판하면 안 되는 성역이 있다? 뭐 그렇게 들려요?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뭐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네요.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재명 국감에 대항하는 민주당의 카드,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입니다. 오늘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 그리고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죠.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를 하면서 질타가 쏟아졌는데 모레 22일 교육위획 종합국감장에는 이 두 사람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논문이죠. 이 멤버 유지 논문의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는 여전히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전 교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민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의 관련 정도를 보면은 당일날 휠체어를 타고라도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불출석하면 반드시 동행명령 발부해야 합니다. 그분의 행태 보면 이건 교수가 아닙니다. 교수가 아니에요. 국민대가 보여준 이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국민대 청문회 이거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이 관련자들을 끌어내야 된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전 교수의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된 증인이 아닙니다. 네, 그거를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거, 이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레 종합국감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이 이렇게 알려졌죠. 어제 대한적십자사 주최의 바자회에 참석을 했는데 영부인들과의 만남, 해외 순방을 제외하면 대통령실이 사전에 일정을 공지한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김 여사의 사실상 첫 공개 일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행사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온 대한적십자사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김 여사는 아까 보신 것처럼 행사장의 리본도 좀 자르고 넥타이와 코트, 공예품과 고추장 등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의 바지를 고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멋있어요. 이거 5,000원인가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저 입주가 완료가 되면 김 여사의 보좌 인력도 보강이 좀 되고 공개 일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행보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그 부인의 경우가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나는 봐요. 본인이 대통령을 부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대통령을 위해서 옳은가를 갖다 스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오늘 검찰에 체포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에 재직 중이죠. 검찰이 야당의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체포, 대장동 일당의 수억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본격화